고급진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러 왔어요. 크기는 어느 정도가 괜찮으세요? 미디움 레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릉에 와 있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해산물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좀 약간 고급진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러 왔어요. 오늘 비싼 스테이크 뜯을 거예요. 신난당! 여기 되게 오자마자 그 약간 구수한 팝콘 냄새 나네요. 메뉴판 스테이크가 6개 있거든요. 6개를 다 먹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뭐 어떤 거 먹을까? 아, 고민되네. 그러면은 이런 데 와서는 그 에이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있다, 레모네이드. 오케이. 눈빛 발사. 아무도 없다. 콜라도 하나 추가. 저 이거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면 되나요? 아, 이거 다 단품으로 주문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혹시 스테이크 다 굽기는 어느 정도가 괜찮으세요? 미디움 레어야. 750, 650. 양 10.6kg. 일반인은 가능하신데 가능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팝콘이 나온다. 빵 대신에 팝콘.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팝콘이 나오네요? 팝콘 냄새가 어쩐지 들어오자마자 가득 나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콘이에요. 이거 제일 진짜 맛있어요. 여기 무슨 랜드. 아, 맨날 듣는데 까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저희 집에 이거 한 박스 있는데. 킬크랜드라고 써있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뭐였지? 커클랜드다, 커클랜드. 이게 왜 커야?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완전 많다. 네? 우와. 스테이크 6개 다 나왔거든요.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였죠? 안심? 죄송한데, 이게 뭔지 까먹었어. 이거랑 알겠는데. 얘랑 얘가 뭐예요? 네. 그쪽에 부채살, 그쪽에 안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갈비살이고, 이게 토마호크고, 이게 포터하우스, 티본. 그리고 여기에 살치살, 여기에 부채살, 여기에 안심. 이렇게. 와. 안에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 엄청 부드럽게 썰려요. 진짜. 안에가 내가 딱 좋아하는 이 기야.
아 너무 맛있어서 혀 깨물었어. 아 혀 제대로 깨물었다. 피나겠다. 아 첫입에 혀 깨물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로. 와 대박이야. 부채살 한입. 고기 향이랑 시즈닝도 엄청 좋고 진짜 부드럽고 막 육즙도 막 대박이에요. 개인적으로 안심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식감도 다르고 근데 맛있어요. 살치살. 살치살 제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육즙 무엇? 육즙 막 줄줄 나오는데?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육즙 엄청 많고 막 기름 촥 나오면서 이 그 살치살만의 그 아삭아삭한 약간 식감 있죠? 딱 그 맛이에요. 와. 약간만 더 짭짤했으면 좋겠긴 해요. 제가 짜게 먹어가지고. 아 스테이크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 그 자체. 마늘도 있네? 구운 마늘? 아 너무 좋아. 새송이 버섯. 마늘도 왜 이렇게 맛있냐? 티본. 와 티본.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 이 토마토는 또 자꾸 뜯어야 되는데 여기서 뜯기가 약간 민망하네. 한 입만 뜯어볼까? 엄청 부럽다. 야, 이게 부드러운 부위예요. 이거 새우살 부위라고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요? 이게 새우 이렇게 모양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제일 귀하고 맛있는 부위. 아, 입에서 살살 녹는다, 진짜, 새우살. 새우살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이제 등심. 짠. 와. 여기는 약간 이제 식으면 솔직히 좀 뻑뻑해지긴 해요. 여기 부분은. 토마토 진짜 맛있다. 갈비 맛있겠다 이거. 기름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 잘 잘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한 입을 먹어보자. 소갈비 먹을 때 약간 기름 풍부한 얘가 가진 기름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기름이 많아서. 안심 클리어 해버리자.
근데 개인적으로 스테이크 중에서는 나오자마자 제일 맛있는 건 안심 같아요. 토마호크 새우살이랑 안심. 시간이 지나서 맛있다. 잘하면 오늘 베스트 하겠는데? 스테이크 다 어디 갔어? 너무 금방 먹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네. 스테이크를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혹시 지금 고기만 드셔가지고 네. 약간 좀 칼칼한 제가 짬뽕 국물을 좀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 해서. 아, 그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짬뽕 국물? 짬뽕 국물이 스테이크 집에서? 안 그래도 지금 약간 국물이 살짝 땡기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안심은 진짜 그냥 엄청 담백하고 기름기도 하나도 없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고요. 살치는 너무 맛있고 약간 그 살치만의 그 약간 한글탱글하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그 자체가 살 자체가 맛있고요. 토마호크 여기 진짜 맛있는 게 새우살만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등심 부분도 엄청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원래 등심 금방 질겨지고 맛없어지는데 새우살만 맛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살치 이거 아껴 먹어야 되는데 와 왜 식으니까 더 부드럽죠? 이상하네? 진짜 맛있다, 안심. 안심. 와, 얘 안심이 색깔 봐. 짬뽕파스타 서비스 나왔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이렇게요? 아니, 주셔도 괜찮은가요? 네네, 아. 고기만.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네, 고기 많이. 네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서비스를, 파스타를 받았어요. 와,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아,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여기가 파스타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블로그 리뷰에서. 파스타가 엄청 맛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 뜨거워. 와, 깜짝 놀랐네. 와, 이게 또 고기랑 또 잘 어울립니다. 아주 그냥 느끼하진 않았지만. 뭘 가라앉지? 아니, 뭘 가라앉혀? 느끼한 게 없는데. 아, 젓가락으로 면치기 하고 싶어. 완전 짬뽕이잖아. 아, 이제 고기가 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한 입만 좀 작게 먹어볼까? 갈비는 진짜 맛있거든요? 중국장, 중국장. 짬뽕 국물 주신다길래 중국집 배달시키시나 했는데 이런 짬뽕 국물이었더니 와, 안에 새우랑 오징어랑 막 가득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구석에 앉았는데 되게 약간 한옥 분위기라 가지고 딱 진짜 데이트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하지? 나 스테이크 찍은 거 맞냐? 아니 진짜 먹 소리 나와요. 이거 여기 오시면은 데이트하는 때 이거 시키지 마세요. 먹 소리 나온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대급이십니다. 아 정말요? 네 진짜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모자라 완전 아 다 맛있어. 토마토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 마지막 한 입. 마지막까지 맛있어. 아 자꾸 파스타인데 왜 이렇게 짬뽕처럼 먹어. 이거 파스타 아니에요 진짜로. 해장각이에요 해장각. 와 너무 맛있다. 제가 간만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좀 모자라요 지금. 더 먹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